이번 21대 총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로나19 총선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21대 총선을 유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례 없는 총선이었습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선거운동을 자제했습니다. 대면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불안에 빠지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선거운동을 할 것입니다. 후보들은 명함 대신 손소독제를 뿌려주거나 지역구 곳곳을 방역했습니다. 시끌벅적한 로고송이나 율동은 자취를 감췄고 위로를 담은 로고송이 대신했습니다. 하나로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에 지쳐도 보이는 희망은 미래통합당. 코로나19 이슈가 총선을 잠식하면서 각 당의 정책 홍보는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국민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경쟁만 과열됐습니다. 가장 빨리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라. 현실적으로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되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4월이 가기. 하지만 코로나19와 조용한 유세에도 유권자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은 26.69%,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